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과 함께 대체로 흐린 하늘 예상됩니다.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 21도, 포항은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환절기 낮과 밤의 기온 차에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김천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은 2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문경도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1도, 문경은 20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6도, 포항은 2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울진과 포항 모두 23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